안녕하세요. 저는 명탐견 오드리 추리는 코끝에서부터를 쓴 작가 정우숙이라고 합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네, 명탐견 오드리는 승태 씨, 그다음에 미옥 씨, 그리고 범이와 함께 한 집에 사는 반려견인데요. 남들의 눈에는 흔히 반려견으로 보이겠지만 오드리는 본인이 한 집에 사는 식구라고 주장할 정도로 아주 자존감 높은 개입니다. 그리고 오드리는 암행어사 박문수의 수행견이었던 그 조상님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동네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을 해결하는 맹활약을 펼치는 강아지이기도 합니다. 이 작품은 사실은 저희 아들과 함께 있었던 에피소드를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요. 아들과 어느 날 시장에 가기 위해서 신호등 앞에 서 있었어요. 그런데 신호등에 그 동네 슈퍼에서 기르던 개가 한 마리 서 있었는데 아들이 그 개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엄마, 이 강아지 정말 똑똑해. 왜냐하면 신호등에 빨간 불에는 서 있고 파란 불일 때만 길을 건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옆에 있던 어떤 아들보다 조금 더 나이 많은 누나가 푹 하고 웃는 거예요. 제가 창피해서 아들에게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강아지는 생명이기 때문에 신호등을 못 지켜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마! 그랬어요. 신호등을 건너서 한참 시장을 가고 있는데 아들이 풀이 죽은 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엄마, 강아지가 개가 나 생명이란 얘기 한적 있어? 묻는 거예요. 걔가 어떻게 말을 해? 그랬더니 걔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저 걔가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 엄마가 왜 판단 내리는 거야? 나는 저 걔가 그냥 똑똑하다고 믿고 싶어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. 아, 그래서 정말 똑똑한 개 이야기를 한번 써보고 싶다. 인간의 사건을 해결하는 똑똑한 이야기를 한번 써보고 싶다 해서 구상하게 된 이야기입니다. 오드리가 사실은 당당하고 자존감 높다는 걸 가장 높이 칭찬하고 싶거든요. 사실 강아지들, 개들은 주인이 지어준 이름을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. 그런데 오드리는 본인이 들었던 이름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걸 자기 이름으로 정하고 또그 이름을 사실은 쟁취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거든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똑같은 개 중에서도 가장 자존감 높고 승태 씨한테도 굉장히 당당하게 대들 정도로 그런 점을 가장 높게 칩니다. 일단 추리 미스테리는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저희가 책을 끝까지 읽는 힘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일이 어떻게 해결될까가 궁금해서 책을 읽어야 되는데 미스터리는 그 중에서 가장 큰 궁금증, 범인이 누구일까, 사건은 어떻게 해결될까가 제일 궁금하기 때문에 독자들로 하여금 이야기를 끝까지 읽게 만드는 힘을 가진 그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굉장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.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 사실은 굉장히 큰일이 많이 닥쳐요. 코로나도 그렇고요. 그런데 시험을 못 보기도 하고 좋은 성적을 못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명탐견 오드리처럼 좀 씩씩하게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 이겨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어린이 여러분들도 조금 기운 빠질 때, 힘들 때이 책을 읽고 큰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.